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혜입니다. 잘들 지내셨는지요? 오늘은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를 담아보려고 하는데, 저번 영상 제가 찍은 것도 보고 피드백들도 보니까 참 아직 유튜버로서의 갈 길이 멀더라고요. 초점도 잘 못 맞추고, 제발 얼빡샷도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들 하시고, 막 저보다 그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걱정이 앞서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뭐랄까 용기와 어떤 도움을 주셨는데, 제가 차근차근히 공부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4월 20일이고요. 지금은 제가 매주 하고 있는 컬투쇼를 가고 있습니다. 제 라디오 스케줄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근데 뭔가 라디오 하는 길은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라디오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라디오는 뭔가 일이 아닌 이게 진짜 좋은 형들과 수다 떨러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. 이 컬투쇼도 원래 사실 예정은 4주였었거든요. 4주 정도 하고 빠지는 거였는데, 제가 하다 보니, 저는 어쨌든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애정을 갖는 스타일이고, 다행히 태균이 형, 뭐 민상이 형님 너무 잘 챙겨주시고, 제작진분들도 다행히 잘 받아주셔서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SBS에서 DJ를 하는 그날까지. 얼마나 좋아요. 그러면은 이게 뭔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제 올해 목표입니다, 사실.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였고요. 자주자주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목동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재밌는 모습 많이 담을 수 있길 바라며. 굿모닝, 이렇게 문자를 보내.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. Oh yeah, 시간 날아가는 기분. 어떻게 하면서 잠들어서 싫은 빈티지도 기억 안 나는 포트와인 덕에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 기억에.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열심히 shutdown. 너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던가. I don't know.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나. 네 얼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걸. 조명 때문에 한 혼자만의 착각. 머리 둘레 62cm 핵대로 몸무게 0.145톤 이식기형 예능 섭외 1순위 뇌청순 래퍼 병균이 상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. 나들고 빅데이터 중간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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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예, 우리 한혜 씨 나오셨어요. 한혜 씨 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아까 저 우리 한혜입니다. 민상 씨가 계속 지난주에 뭐하지? 신경이네요. 없네. 우리가 어차피 한정이 있는 거네. 비빔밥에 들어가. 안녕하세요, 한혜입니다. 네, 지금은 라디오를 하러 가는 길이고요.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화요일 오후입니다. 아, 저번에 저 라디오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중간에 꺼졌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라디오 환경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일상을 담아보는 겁니다. 제가 그래도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. 특히나 운전할 때 매일매일 운동을 가니까. 근데 운동을 좀 멀리 다녀요.
한 차로 한 30분? 30, 40분 거리에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 항상 라디오를 듣는 편인데 그때 자주 듣는 거는 붐형 라디오 붐붐 파워 진짜 재밌거든요. 뭔가 라디오는 진짜 매니아층이 좀 있어서 특히나 붐형 라디오는 또 붐형 라디오만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듣는 것 같고 물론 컬트쇼도 자주 듣고 제가 참여하지 않는 요일에도 주로 파워 FM이네요. 원래는 자주 바꿔가면서 듣는데 제가 파워 FM에 자주 오다 보니까 뭔가 이 비 오는 날에는 이 일하는 것 자체도 뭔가 저는 좋아요. 이 뭔가 날씨 좋은 날도 좋지만 비 올 때 적적할 때 뭔가 일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제가 이런 스케줄 뭐 라디오 스케줄이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촬영 같은 거는 이게 스케줄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. 그냥 뭔가 놀면서 하는 느낌이라서 네? 재밌게 하고 올게요. 자, 이따 뵙겠습니다. 시간 날아가는 기분 어떻게 하면서 잠들어서 싫은 빈티지도 기억 안 나는 포트와인 덕에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 기억에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열심히 shutdown 너도 나와 같은 느낌이었던가 I don't know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걸 조명 때문에 한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고 믿어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아침이야 너에게 빠진 거 라오도 FM에서 동시에 방송됩니다 으쌰 자 남나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I wish that you were mine 드디어 라디오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많이 이게 끊겼어가지고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바이. 오늘 이렇게 촬영을 다 했고요. 아, 라디오는 사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. 꼭 올해 버킷리스트 안에 제가 라디오 DJ가 되는 게 꿈인데 라디오를 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. 아, 라디오는 진짜 좋아. 이 뭔가 아직까지 너무 이 순수함이 있어. 갑자기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저는 다음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